마지막 마무리 전략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네, 오늘 시장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네. 사실 오늘 오전장의 흐름들만 보더라도 상당히 아쉬운 점들이 좀 컸습니다.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약세를 좀 보이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겪는 모습이었는데요. 특히나 전일 유럽 증시에서 자동차 섹터들이 강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현대기아차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겪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미국 선물시장의 상승세 전환과 그리고 선물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폭이 좀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나주면서 상승 전환을 하면서 이제 최근 하락세를 보였던 연말부터 하락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되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특히나 뭐 큰 수급은 아닙니다만 낙폭이 좀 키워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점에서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좀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좀 단기 바닥 형성 가능성을 좀 높게 좀 살펴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최근 시장의 좀 특징들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시면 장 시작 전에 동시효과 굉장히 하락세 크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만큼 최근 하락세로 인해서 신용 매물들이 출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한 좀 약세 출발이 좀 많은데요. 오늘 시장서부터 이제 서서히 중소형주들도 좀 되돌림 현상들을 좀 보이고 섹터별의 움직임들이 좀 작게나마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오히려 신용 매물에 의한 출회로 인해서 좀 투매가 나오는 경우에는 저점 매수 기회로 이제 서서히 살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뭐 시장 유동성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인 업종별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.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는 종목 섹터들을 살펴본다라면 연말부터 강조해드렸던 미디어 컨텐츠주 섹터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좀 추격 매수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좀 단기 시세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최근 코로나 감염자 수가 여전히 좀 증가하고 있고 뭐 중국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시행하겠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원격 진료 섹터들의 수급들도 여전히 좀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두 섹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라면 이번 주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전문가님 오늘 전략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이 시간에 또 내일 마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